남양유업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횡포가 개선됐을까요? 뉴스타파가 이번에는 서울우유를 취재했는데요. 서울우유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할 학교 무상 우유급식 대금을 대리점으로부터 미리 받고 입금이 늦어질 경우 연 25%의 지연이자까지 물려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우유 밑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대리점의 실태를 이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8년부터 대구에서 서울우유 대리점을 운영했던 한인습 씨. 주로 학교 우유급식을 맡아 초등학교 등 대구 시내 33개 학교에 우유를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우유 측은 한 씨에게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우유급식 대금에 대해 이상한 결제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지자체가 우유 대금을 서울우유 본사에 지불하기 전에 미리 한 씨에게 내도록 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청구를 하고 회사에서 자기 통장으로 결제를 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늦게 결제해준다고 대리점에 부과하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선 학교에서 대리점에 직접 결제를 하는 일반 우유급식과 달리 무상 우유급식의 결제는 지자체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우유 본사 측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금 결제는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지자체가 매월 무상 우유급식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학교별로 취합하는 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우유 측은 지자체로부터 두 달 뒤 받게 될 무상 우유급식 대금을 대리점에 먼저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더구나 서울우유 측은 대리점에서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지체 상금 명목으로 연 25% 가까운 높은 이자까지 물도록 했습니다. 연 25%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최고 이자율입니다. 한 씨는 무상 우유 대금을 제때 내지 못했고 지난 4년 동안 지연이자만 2,200만 원 남짓 물어야 했습니다. 한 씨가 결국 자금 사정이 악화돼 더 이상 대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자 2012년 서울우유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 달에 세 번 미결제 시 미결제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그 1,500분의 1, 거기에 이제 연으로 따지면 연 25% 지체상금을 붙입니다. 뭐 담보를 다 넣어놨고 이래 하는데 이제 돈놀이도 아니고 사인 간의 어떤 돈놀이도 아니고. 한 씨와 같은 계약 관행은 전국에 있는 1,100여 개의 서울우유 대리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서울우유와 대리점 사이에 맺은 거래 약정서입니다. 한 달에 10일 간격, 세 번에 나눠 대금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는 지자체로부터 받게 될 무상 우유급식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두 달 뒤엔 지자체로부터 무상 우유급식 보조금을 분명히 지급받는 상황인데도 서울우유 측이 대리점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하루라도 늦을 경우 높은 이자까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대리점 연합회는 주장합니다. 본사가 사업상 분담해야 할 재무적인 부담을 말도 안 되는 고이자까지 붙여 을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는 겁니다. 서울우유는 그때일 돈도 아니고 정확한 돈인데 나라에서 나라가 부도가 나겠습니까? 뭐 지자체가 부도가 나겠습니까? 그런 돈인데 그런 돈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그 대리점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압력인 거죠. 더구나 무상우유 대금 정산이 대리점의 귀책이 아닌 지자체의 정산 때문에 늦어진 것인데도 이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갑의 횡포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정 자기들이 돈을 빨리 받아야 된다면 본사가 오히려 학교나 지자체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서 조금 더 빨리 결제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힘없는 대리점한테 그 공무원들이나 학교한테 뻔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해내라고 강요하거나 그걸 못하니까 이자를 물리거나 선수금을 받는 건 굉장히 부당한 짓이다. 대리점만 핍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리점 점주들은 이런 사실을 대놓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유업계 1위 업체인 서울우유 대리점의 경우 다른 업체보다 권리금이 3배나 많기 때문에 본사 눈밖에 나면 계약 해지로 이 돈을 다 잃게 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우유 대리점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하셨고 직원들은 많이 어리고 자기 아들뿔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속된 말로 막 너무 그 앞에서 길을 못 펴고 이런 상황이니까 왜 이렇게 감히 대리점을 하지 이렇게 느꼈던데,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아 그렇구나 이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네.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면 바로 뭐 대리점을 해지한다든지. 언론에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린 한 서울우유 대리점 관계자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버겁기야 버겁죠. 솔직히 버겁지만 그래도 지체상금이나 신용 생각해서 돌려서 된다든지 하고 있죠. 꼭 여유자금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데서 땡겨 메우고 있죠. 서울우유 측은 이에 대해 우유대금이 제때 안 들어올 경우 축산농가에 대한 원유값 지불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 영업을 하는 대리점의 경우 이미 이런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계약하고 있고 무상급식 우유대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나누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영업을 하실 때 그 센터 사장님께서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계시거든요. 네. 예, 나는 무상은 나중에 이렇게 국가에서부터 한 뭐 60일 뒤에 받는다. 네. 근데 나는 회사에 30일 후에 줘야 된다. 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내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을 이미 숙지를 하고 계세요. 일단 그렇게 사정이 다 좋은 분들이 그런 대리점을 하시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 그건 기자님 생각이 잘못되신 거예요. 본인은 개인 사업자고 저희는 이제 그냥 자선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우유 측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6월부터 무상우유 급식에 대해서는 대금 결제에 따른 지연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